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을 위한 테니스 채널입니다. 한손 백핸드도 포핸드처럼 여러가지 그립 방법이 있는 걸 알고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을 통해 원핸드 백핸드를 사용하는 프로 선수들은 어떤 그립을 잡는지 알아보고 현재 나의 그립은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그립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핸드 그립은 라켓의 1번부터 8번까지 잡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그립은 여러분의 손목, 스윙 방향, 라켓 면의 각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어떠한 그립을 잡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백핸드 샷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컨티넨탈 그립의 경우 손바닥의 인덱스 너클과 힐 패드가 손잡이 2번에 닿도록 잡는 방법입니다. 이 그립은 낮은 공과 하프 발리에 가장 적합합니다. 슬라이스 기술도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 치기에 그립의 변화 없이 낮은 공을 처리하기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컨티넨탈 그립을 잡을 경우 백핸드로 오는 공의 타점은 몸과 가까워서 타이밍을 잡기 매우 쉽고 플랫샷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컨티넨탈 그립의 단점은 구조상 라켓면이 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높은 타점의 공을 처리하기 까다롭고 공에 스핀을 주기 어려워 탑스핀 샷을 치기 어렵습니다. 프로 선수 중 스페인 출신의 펠리치아노 로페즈와 미국 국적의 제임스 블레이크 선수가 원핸드 백핸드를 컨티넨탈 그립으로 잡고 치지만 이 두 선수는 비교적 백핸드가 약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탑스핀 샷이 여러분의 결정적인 샷이 아니라면 컨티넨탈 그립은 초급자가 치기에 편안한 훌륭한 그립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턴 그립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스턴 그립을 사용합니다. 이 그립은 탑스핀과 플랫샷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립이기 때문입니다. 이스턴 그립으로 넘어가려면 컨티넨탈 그립에서 인덱스 너클을 손잡이의 한 칸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1번에 닿도록 잡으면 됩니다. 왼손잡이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잡으면 됩니다. 이스턴 그립은 손의 그립감도 편하고 공의 임팩트 시 라켓이 안정적으로 지지받는 느낌을 줍니다. 이로써 매우 공격적인 샷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고 강한 스핀의 샷을 구사할 수 있고 필요시 슬라이스를 칠 수 있는 컨티넨탈 그립과도 가까운 그립이기 때문에 효율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컨티넨탈 그립과 같이 높은 공을 치기엔 손목이 매우 불안정하고 약한 각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깨 위로 날아오는 공을 처리할 때 많은 이스턴 그립을 잡는 선수들은 슬라이스로 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체형과 유연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턴 그립에서 두 가지의 변형을 줄 수 있는데요. 모디파이드 이스턴 그립과 스트롱 이스턴 그립입니다. 모디파이드 이스턴 그립은 말 그대로 약한 이스턴 그립으로 손잡이의 1번과 2번 사이, 왼손잡이의 경우 1번과 8번 사이입니다. 이 그립에서 약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립이 풀 이스턴 그립보다 약간 약하고 공의 타점이 약간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공을 칠 수 있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디파이드 이스턴 그립을 사용하는 프로 선수는 디미트로프, TM, 바브린카 등이 있습니다. 원핸드 백핸드로 가장 유명한 페더러의 경우 모디파이드 이스턴과 풀 이스턴 그립의 사이인 손잡이 1번의 우측 가장자리에 인덱스 노클이 오도록 잡습니다. 이스턴 그립에서 더 돌려서 1번과 8번 사이를 잡게 되면 스트롱 이스턴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 그립은 종종 세미 웨스턴 그립이라고 불립니다. 세미 웨스턴 그립과 같이 극단적인 그립이지만 세미 웨스턴과는 매우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프로 선수 중에는 가스케와 곤잘레스가 사용하며 강력한 탑스핀 백핸드를 구사합니다. 세 번째는 세미 웨스턴 그립입니다. 세미 웨스턴 그립은 손잡이의 8번, 왼손잡이의 경우 2번에 위치합니다. 이 그립은 원핸드 백핸드 그립 중 가장 극단적인 그립입니다. 세 가지 그립 중 가장 탑스핀을 많이 생성하기에 적합한 그립입니다. 또한 어깨 높이에서 손목을 사용하여 탑스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이 오는 공을 치기에 적합한 그립입니다. 자연스러운 공의 타점은 풀 이스턴 그립보다 약간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공을 치는 타이밍이 다른 그립에 비해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연습해서 공을 칠 수 있게 되면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어오는 샷을 칠 수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멀리 떨어져서 친다면 타이밍에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편안하게 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그립은 상당히 드물긴 하지만 요즘에도 이 그립을 효과적으로 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스틴 헤닌 선수와 구스타보 쿠에르탄과 같은 선수들이 이 그립을 사용하여 과거에 매우 효과적으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앞서 인덱스 너클 위치에 따른 그립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립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정확히 잘 모르는 손잡이를 손바닥 전체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피스톨 그립과 해머 그립이 있습니다. 피스톨 그립은 인덱스 너클과 힐 패드가 정확히 손잡이의 한 면에 같이 위치하도록 잡는 것입니다. 눈에 띄게 차이나는 것은 검지가 다른 손가락과 뚜렷하게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립은 보통 포핸드를 칠 때와 슬라이스, 서브, 발리를 할 때 안정적이어서 프로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은 백핸드 그립을 잡을 때 해머 그립을 잡습니다. 해머 그립은 손가락을 서로 가깝게 놓은 상태로 잡으며 검지 손가락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약간 더 멀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립은 손가락 바로 아래의 두툼한 부위가 그립과 평행하게 위치하도록 잡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백핸드 그립을 해머 그립으로 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라켓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실제로 라켓의 안정성을 체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먼저 피스톨 그립을 잡고 공의 타점에 두고 옆에 분에게 손으로 밀거나 공으로 가볍게 밀어달라고 해보세요. 또는 혼자일 경우 물체에 라켓을 밀어서 저항을 주어 라켓의 움직임 정도를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해머 그립으로 바꾸고 동일한 실험을 해보세요. 분명히 해머 그립이 더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적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스톨 그립보다 해머 그립으로 잡았을 경우 라켓과 팔의 각도가 더 줄어들어 라켓의 움직임의 반경이 더 줄어들고, 포핸드 그립과 비교했을 때 포핸드는 4개의 손가락과 손바닥이 받쳐주지만 백핸드 그립을 피스톨 그립으로 잡게 되면 겨우 엄지손가락 1개만이 받쳐주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스톨 그립이 아닌 해머 그립을 잡게 되면 손바닥 전체가 라켓 손잡이를 감싸주게 되어 백핸드로 공을 칠 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립 변환 방법입니다. 준비 자세에서 그립의 변경 시간은 얼마나 극단적인 그립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50에서 100ml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통 포핸드를 자주 치기 때문에 준비 자세에서부터 포핸드 그립을 잡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포핸드 그립과 백핸드 그립 간의 간격이 좁으면 상관없지만 서로 극단적인 그립일 경우 그립 변경이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중립인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 준비 자세를 취하면 포핸드, 백핸드 간의 그립 변경 편차를 줄여 편안한 그립 체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립 변경 시 비교적 포백 그립 간의 간격이 적은 페더러나 디미트로프는 왼손은 라켓 목을 고정되게 잡고 오른손 목을 돌리며 그립 체인지를 합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 그립이 극단적인 저스틴 헤닝 같은 선수는 오른손은 가볍게 쥐고 라켓 목을 잡고 있는 왼손을 사용해 그립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극단적인 그립이어도 한 번에 라켓을 많이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숙달되면 자연스럽게 그립을 변경할 수 있으실 겁니다. 원핸드 백핸드를 배우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다양한 그립 방법과 그립 체인지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원핸드 백핸드 시리즈를 계속 이어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의 원핸드 백핸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통 사람을 위한 테니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